안녕하십니까. 제가 여기서 법문을 하게 돼서 아주 무한한 영광입니다. 이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이 대단한 자리에 제가 법문을 할 수 있어서 참으로 영광스럽습니다. 금정산 범어사라. 금빛나는 우물에 하늘고기가 노는 절이다. 범어사라고 할 때 범자는 하늘범자입니다. 하늘천자하고 같아요. 인간세계에 있는 고기가 아니라 저 천상세계에 사는 고기가 논이는 금빛 우물. 네, 그래서 금정산 범어사라고 합니다. 범어사에는 우리 지우 방장 큰 스님이 계시고 또 무비 스님이 계셔요. 지금까지 이 화엄경을 여러분이 번역을 했지만 좀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우리 무비 스님이 아주 쉽게 이렇게 강설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 사바세계가 화엄세계로 변하는 것 같습니다. 이 경전을 번역하고 나서 각 곳에서 지금 화엄경 강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비 스님은 현장 삼장이라든가 보리유지 삼장이라든가 구마라집 삼장 똑같은 법문가는 그러한 위대한 성자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좋은 어쨌든 강설을 내놓으셨어요. 우리 경선 스님은 지혜가 아주 많습니다. 아주 현명하신 분이에요. 강원 도반이신데 저를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아주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주 큰 스님이시죠. 왜냐하면 나를 초청해 줬기 때문에. 그래 큰 스님이에요. 우리 방장 스님과 무비 스님, 우리 주지 경선 스님을 향해서 힘찬 박수를 한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화엄경을 오늘 하는데요. 우선 화엄세계를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화엄세계를 많은 스님들이 나름대로 해석을 합니다. 설명을 합니다. 화엄세계라. 글자 그대로 하면은 꽃으로 장엄된 세계입니다. 꽃으로 장엄된 세계니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아름다우니까 행복한 겁니다. 화장세계, 화엄세계. 아까 합창단이 노래를 부르셨는데 아주 천상음악 같았어요. 인간의 음성이 아니에요. 아주 천상음악을 잘 들려주셨습니다. 우리 단장님한테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죠? 네, 봄이 왔습니다. 겨울이 가고. 겨울은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겨울은 어디로 지금 가서 있을까요? 마음속으로 갔습니다. 아, 마음속으로 갔어요. 봄은 어디 있다가 요맘때만 되면 영락없이 반드시 옵니다. 그럼 마음속에서 왔습니까, 봄도? 그러면 내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추운 겨울에 저기 옷을 다 벗고 저 마당에 가서 서 있으면서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그러면 더워집니까? 아니잖아요. 아무리 덥다고 해도 더워지지 않습니다. 추운 건 추운 거예요. 어떻게 마음속에도 봄이 옵니까? 어떻게 마음속에도 겨울이 가요 또? 사람들은 왔다 갔다 하는데 걸려들어가지고 한참을 찾습니다. 또 불자들은 대략 전부 그냥 마음에다 밀어버려요. 그냥. 전부 마음이라는 거예요. 제가 금정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금정산에 봄이 오면 꽃이 활짝 핍니다. 여름이 오면 막 녹음이 짙어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올라오는데 아주 녹음이 이제
우거졌습니다. 이제 초여름으로 들어갑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가지고 불이 나죠. 활활 타오릅니다. 겨울에는 설국의 세계입니다. 깨끗하면 환합니다. 다 눈에 덮여가지고 그냥 설국의 세계인데, 그러면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다. 근데 사실은요, 봄이 온 적도 겨울이 간 적도 없습니다. 근데 뭐가 있긴 있었잖아요. 뭐가 있었느냐. 다만 온도가, 날씨가 더워졌다 추워졌다 이것만 있었지, 봄이라고 하는 어떤 물건이 있어서 이거 왔다 간 적이 없어요. 봄은 실체가 없습니다. 날씨의 변화만 있었어요. 비가 오던 바람이 불던 꽃이 피던 전부 온도작용입니다. 이 지구상에는 해가 많이 비치는 데가 있고 밤낮이 있어요. 덜 비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뜨거워지면 공기가 위로 올라가면은 바람이 그 밑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순환이 생기기 때문에 바람이 부는 겁니다. 눈도 그래서 오는 거예요. 눈 오는 것도 비 오는 것도 다 온도작용입니다. 그렇지 뭐 봄이 간 적도 여름이 온 적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걸려들어서 봄이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정사는 봄이 오던 겨울이 오던 늘 그대로 있지. 그래서 옷을 갈아입을 뿐이지 꽃들이 금정사 그대로 있어요. 변한 적이 없어요. 그대로입니다. 여여부동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함이 없는 세계 금정사는 예를 들면 화엄세계라는 겁니다. 이 온갖 변화가 일어난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사는 사바세계, 이걸 현상세계라고 그러는 겁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이 화엄세계라는 것은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다고 그래요. 큰 스님들 법문에. 불생불멸이에요. 그 자리가 화엄세계인데, 금정산에 비유한다면 금정산이에요. 그냥 그대로 있을 뿐이에요. 온 적도 없고 간 적도 없어요. 그러나 금정산과 사계들이 둘이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봄도 금정산이고 겨울도 금정산이에요. 그래서 불일불이라고 그래요. 하나도 아니고 둘도 아니다. 이 변화무쌍한 세계는 사바세계고, 그 본질적인 변함이 없는 세계를 금정산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화엄세계입니다. 그러나 금정산의 봄, 가을이 온 것이 이제 딴 데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라고 할 수도 없고 둘이라고도 할 수 없다. 생사가 하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네. 자, 근데 이제 우리 마음, 이 세상에는 더운 바람과 찬 바람이 불고 있어요. 끊임없이. 근데 우리 마음 속에는 무명이라고 하는 어두운 바람이 불어가지고 끊임없는 온갖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사바세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 본체는 원래 여유부동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비유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페이지를 펴세요. 이 책도 있으시죠? 16페이지. 부처님이 화엄경을 9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네 번째에 해당합니다. 이 네 번째 설법에서는 사품이 설해지셨어요. 근데 이 사회설법은 지상에서 설한 것이 아닙니다. 야마천궁이라고 하는 하늘나라에 가서 설하셨어요. 그래서 네품을 설하셨는데, 승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 십 무진장품, 이렇게 네 품을 설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부처님이 야마천에서 이 사회설법을 하셨으니까 그 야마천을 조금 알아봐야 되지 않겠어요?
부처님이 경을 설하신 장소입니다. 야마천은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우주관 가운데 욕계 육천이 있는데 그 욕계 육천 중에 세 번째 하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수미산 중턱에 허리에 이렇게 있어요. 그 위에는 사왕천이라고 사천왕이 살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수미산 꼭대기에는 도리천이라고 해요. 수미산 꼭대기. 그리고 그 위에 이제 도리천 위에 하늘 세계입니다. 야마천이라고 있습니다. 이 야마천의 임금은 야마천왕이라고 그래요. 근데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윤회를 하는 게 말입니다.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게 뭐냐면은 애정이에요. 애용. 그것으로 인해서 애정으로 인해서 늘 생명의 뿌리는 애욕입니다. 애정. 그런데 이 야마천에서는 서로 포옹하는 것으로 한번 알아보는 것으로 사랑이 성취됩니다. 아주 만족을 해요. 근데 거기에 태어날 때는 7살 정도 아이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얼굴이 아름답고 거긴 추한 사람이 없어요. 의복이 저절로 입혀집니다. 이 야마천의 하루는 인간 세상의 200년입니다. 거기서 하루를 살면은 우리 지상에서는 200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이 야마천에서는 몇 년을 사느냐? 2000년을 살아요. 여기 사람들은. 인간 세계 나이로 치면은 14억 4천만 년을 살아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 1억도 많은데 14억을 산다는 거예요. 거기는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는 다릅니다. 근데 연마천왕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염라대왕이에요. 그래서 두 군데에서 겸직을 하고 있어요. 연마천왕은. 자, 이 야마천에서 승 야마천궁품, 야마천궁 개찬품, 십행품, 십무진장품 대품을 설하셨어요. 20페이지를 보세요. 이 시에 세존이 부디 일체 보디수하와 급수미 산정 이항어 피야마 천공 보장장엄 하시니라. 이 해석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무비스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그때의 세종께서 일체 보리수나무 아래와 수미산 산정을 떠나지 않으시고 저 야마천궁의 보배로 장엄한 궁전을 향하셨다. 부처님이 성도를 하신 데가 인도 부다가야에 있는 보리수하 아닙니까? 부다가야 보리수 나무 밑에서 성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이 보리수 나무를 떠나지 않고 또 수미산 꼭대기를 떠나지 않고 야마천궁으로 가셨다. 이해가 되세요? 말하자면 보모사를 떠나지 않고 서울에 갔다.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저는 이제 군대 생활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쨌든 법사로 대령 군정관까지 영광스럽게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군에서 미국에 저를 이제 교육을 보내줘가지고 미국에 잠시 산 적이 있습니다. 보스턴에 가면 문수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 스님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그 보스턴에서 뉴욕을 지나가지고
룰레이캐번이라고 하는 동굴이 있는데 우리나라로 말하면 성유굴 같은 데입니다. 규모가 우리나라의 성유굴의 100배입니다. 100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성유굴은 몇 시간이면 들어갔다 나오지만 여기는 그 끝까지 갔다 나오려면 일주일이 걸릴지 열흘이 걸릴지 몰라요. 끝까지 들어가는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큰지. 이 스님이 그 신도 아들인데 그렇게 그냥 그 애가 이쁘다는 거예요. 그냥 그 애도 부모보다는 이 스님을 더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냥 막 어쩔 줄 모른다는 거예요. 네. 그냥 막 절에 와서 자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무슨 인연인지 친했는데 이 스님이 그 동굴에 가는데 얘를 못 데리고 갔다는 거예요. 애가 그리 가고 싶어가지고 초등학교 다니는데 못 데리고 갔는데 그 동굴 앞에서 이제 간 사람들하고 사진을 찍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사진에 딱 찍혔다는 거예요. 스님 옆에. 온 적이 없는데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스님은 아십니까? 이렇게 물어요. 전국 어느 법당에 가든지 불신 보변 시방중 삼세열의 일체도 광대원은 항부진 왕양각해 멸항구 그랬어요. 또 이것이 있다거나 또 불신 충만업업계 보현일체 중생전 수연 부관 미구주 이 항처차 버리자 법당의 주례는 반드시 이 글이 있습니다. 근데 그 뜻을 몰라요. 한문으로 돼 있으니까 이 시간이 아유 벌써 반이네 이거 이제 시작했는데 큰일 났네 이거 한 시간 안에 마쳐야 되는데 불신 보변 시방 중 불신 충만업 없게 그랬어요. 부처님은 이 우주에 꽉 찼다는 거예요. 어디 어디 있는 장소가 오고 가는 게 아니라 꽉 찼다는 거예요. 봄이 오면은 봄이 꽉 찼듯이 그냥 예? 불신 충만업 없게라 이 법계에 꽉 찼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현실 세계에서도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부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곳이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이 화엄세계입니다. 22페이지를 펴세요. 이게 벌써 23번인데 이러다가는 이게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자, 이건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21페이지를 펴세요. 21페이지. 여기 보면은 자 그냥 한글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해석문만 읽겠습니다. 그때에 야마천왕이 멀리서 부처님이 오시는 것을 보고 즉시신 동안 힘으로써 구궁전 보련하장사자자를 변화하여 만들었는데 백만층으로 장엄하고 황금에 그물이 서로 얽히었고 백만의 꽃 휘장 백만의 꽃다발 휘장 백만의 장 백만의 보배 시장이 그 위에 덮이었습니다. 야마천왕이 부처님이 야마천에 오시는 것을 보고 사자자를 만들었어요. 제가 지금 법문을 서라고 한 이 자리가 지금 사자자입니다. 부처님이 법문하시는 자리가 사자자예요. 그런데 이 사자자의 높이가 백만층이 되는 거예요. 백만층. 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저 두바이에 있는
부르주 할리파라는 건물인데 높이가 828m입니다. 163층이에요. 이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에요. 근데 그 높이가 828m예요. 근데 부처님의 법상을 10m라고 계산한다면은 100만 층이라고 했으니까 그 거리가 1만 킬로미터가 됩니다. 서울에서 부산이 428km예요. 천리라고 합니다. 400km가. 그러면 저 북한 끝까지 또 천리. 부산에서 제주도까지 천리. 이게 삼천리 금수강산이라고 해요. 그럼 삼천리면 몇 킬로냐? 1200km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사자자가 1만 킬로라는 거예요. 1만 킬로. 예? 그 법문 들을 수 있겠어요? 볼 수도 없어요. 자, 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의 세계는요, 우리가 사는 세계와 비교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중생의 생각으로는 미칠 수가 없습니다. 저 개미가 있죠. 개미가 사람을 쳐다보면은 얼마나 클까요? 이 1만 킬로가 넘을 거예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20, 30층만 봐도 고개가 부러지려고 그래요. 다 쳐다볼 수가 없어요. 멀리서 봐야지. 부처님의 사자자가 우리 인간도 개미가 볼 때는 그렇다는 거예요. 안 그렇겠어요? 그러면 부처님의 사자자만 1만 킬로미터가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의 심장이 다 1만 킬로미터예요. 그 천상에 정말 키가 큰 겁니다. 그냥 작은 사람이 없어요. 난 어렸을 때 키가 작아가지고 키 큰 사람 부러웠는데 거기는 뭐 키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 다 1만 킬로요. 부처님 사자자만 1만 킬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의 무명으로 가려워진 중생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세계입니다. 벌써 32분이나 됐네 지금. 자, 43페이지를 펴세요. 여기 지금 무비 스님이 말씀하신 이제 20 그러니까 야마천궁 개창품 들어가기에 서문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세종께서 많이 보배 장엄전에 드시어 사자자에 앉으시니 그 궁전이 오려니 하늘 대중들이 머무는 곳과 같이 되었다. 하늘이란 곳 야마천이다. 하늘 대중들은 모두 야마천에 머무는데 궁전이 곧 야마천이며 야마천이 곧 궁전이 된 것이다. 야마천과 궁전은 대중들과 세조는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야마천궁의 법회를 펼치게 된다. 같이 제사의 사품에 경을 서라는 서막이 되었다. 해인사 예를 가면은 일주문이 있습니다. 전 해인사에서 5년을 살았는데 그 일주문을 들어가다 보면은 주련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기둥 안쪽에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면은 역천겁이 불고요. 천겁을 지난다고 해드려도 옛날이 아니요. 무슨 말이에요? 옛날이 아니면 지금이잖아요. 천겁이 지나도 옛날이 아니요. 지금이란 말이에요. 극만세의 장금이라 만년을
지나간다고 해더라도 만년 후라고 할지라도 장금이라 오늘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있더니 이 자리를 있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되세요?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아니 만년 후인데 만년 후가 지금이라는 거예요. 이게 화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이거는. 한 달 전쯤 돼요. 내가 이제 신문을 보니까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그 땅을 수용을 합니다. 거기다 뭐 시설을 하기 위해서 강제로 수용을 합니다. 보상금은 주죠. 근데 이 산소를 다 선산을 옮겨야 돼요. 근데 거기에 15대조 할아버지 산소도 거기 있습니다. 옮겨야 되는데 이게 순식구예요. 그래서 이제 그 이장 하는 사람들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옮겨 주시오. 다 옮겼습니다. 어느 날 이 종손이 한밤중에 잠을 자는데 조선시대의 갓을 쓰고 수염이 이렇게 길고 도포를 입은 생전 보도 듣도 못한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내 이놈 내 방을 내놔라 그랬더니 왜? 아니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그냥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냥. 그게 꿈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니 내가 방어를 평생 본 적도 없는데 아니 방어를 내놓으라고 하니 이게 참 난감한 일 아니에요. 아 며칠 맨날 생각을 해도 이게 어떻게 감이 잡히질 않아요. 혹시 산소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래가지고 그 이제 산소를 이장한 그 반장한테 갔습니다. 그래서 물었어요. 근데 그 반장은 그 이제 15대라면 300년에서 400년 그 정도 됩니다. 바늘이 끼었는데 방울이 나왔어요. 근데 그때 마침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요. 야 이거 무슨 돈이 나가나 보다 해가지고 얼른 감춰가지고 몰래 자기 집 장롱에 깊숙이 감췄습니다. 날아가는 새도 본 적이 없어요. 또 쥐도 본 적이 없어요. 쥐도 새도 모르게 감췄는데 아, 이 사람이 오더니 혹시 방울을 본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알고 왔구나. 그렇잖아요. 무릎을 탁 꿇으면서 아이고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사실은 일일이 됐습니다. 내놨단 말이에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아니 400년 전 조상이 나타났어요. 조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어요! 여러분들 종묘에 가보셨습니까? 서울에? 그 종묘의 정문 이름이 뭐예요? 종묘 이름, 정문 이름. 우리 거사님 혹시 안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근데 갔다 와도 모르더라니까요, 다들. 나는 가면 딱 보이는데 이상하게도. 안 보여요, 그게. 풀을 창자 잎사귀 엽자 창현문이에요. 창현문.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무학대사가 이제 태조 이성계를 도와가지고 이제 많이 도움을 줬잖아요, 국사로서. 그게 종묘를 이제 일반 가정에서는 사당이라고 그랬는데 국가에서는 그게 사당묘자예요. 종묘. 이제 국가 사당이다 그런 뜻인데 종묘 이름을 지어야 돼요. 그 무학대사한테 부탁을 했어요. 아이고 이름 하나 지어주시오. 그러니까 풀을 창자 잎사귀 엽자 창현문이다. 이렇게 지어줬단 말이에요. 무학대사는 태조의 얼굴을 보고 조선은 28대 임금, 28번째 임금, 519년 후에 문을 닫는다는 걸 안 겁니다. 500년 후를 봤어요, 무학대사가.
입, 이제 풀을 창자가요, 초두 밑에 쓴단 말이에요. 파자를 하면은. 초두 밑은 수물이란 뜻이에요. 수물, 수물. 그 다음에 여덟 팔자가 있고, 그 밑에 인군 군자가 있어요. 28명의 임금이, 28명의 잎사귀가, 여기에 모셔질 문이다. 알았다, 이 말이야! 이성계 태조의 얼굴을 보고서 미리 알았어요! 과거, 현재, 미래가 여기 들어있는 겁니다,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화엄세계예요. 저 중국에 가면은 소강절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대학자고, 대시인이고, 정치가고. 유교에서는 경전이 뭐니 뭐니 해도 주역이에요. 최고의 경전입니다. 이 사람이 백운산이라는 산에 들어가지고 10년을 주역 공부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달통을 해버렸습니다. 새 소리만 들어도 저 새가, 예? 언제, 누구 새고, 어디서 깨어났고, 언제 죽을지 알아요? 새 소리만 듣고도. 물소리만 듣고도 저 물이 어디서 내려왔는지 어디로 갈 건지 다 알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이 양반이 결혼을 해가지고 첫날 밤인데 아침에 잠이 좀 일찍 깬 모양이에요. 색친이 아직 누워서 자고 있고 부전했던 모양이에요. 일찍 일어나가지고 이제 점을 쳐보는 거예요. 내 아들은 어떻게 살까? 아, 잘 사는 거예요. 아, 괜찮아. 그 손자들은 어떻게 살까? 잘 살아요. 근데 5대조 손자를 보니까 이게 죽을 사약을 받을 상이요. 운명이. 아이고, 큰일 났구나. 예? 5대 후에는 어쨌든 사형을 당할 운명이란 말이에요. 미친 여러 날을 고민을 하다가 글을 씁니다. 10자를 썼어요. 써가지고는 종이에다가 또 싸고 또 싸고 싸요. 이제 아들 며느리 다 불러놓고서는 그 이 유명한 얘기입니다. 여기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5대조까지 5대 후손까지 그걸 전해라. 그 안에는 뜯어보지 말아라. 김이 세니까. 김이 세면 안 된단 말이에요. 5대조 선제에게는 이걸 줘가지고 전해도록 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5대 그 후손이 모함을 당해가지고 역정모의를 한 죄로 사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판관이 어쨌든 역정모의를 했다면은 훌륭한 가문이고 안타깝지만은 내가 할 수 없이 사형 선고를 하노라. 어쩔 수 없다. 사형 선고를 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종부가 5대 종부가 큰일 났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쨌든 병부상서, 이제 요즘 법무부 장관이에요. 법무상서한테 갖다 전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누가 이제 그 보좌관이 와서 하는 얘기가, 아니 소강들이 5대 후손이 지금 뵙자고 한다는 거야. 뭘 가져와가지고 그러냐고. 그래서 그냥 그 워낙 유명한 분이니까 쫓아 내려갔어요. 집에서 나와가지고. 그것도 그냥 그 귀한 갑을 그냥 받을 수 없잖아요. 상에다가 딱 올려놓고 무릎을 꿇고 딱 펴보는 거예요. 또 펴고 또 펴니까 그 이렇게 써져 있어요. 화려 암양사 하노니 내가 대들보에 깔려서 죽을 것을 살려주느니 그 사자까지 딱 읽는 순간 뭐 우르릉 빵 해도 그냥 대들보가 팍 뭐라 집이 주저앉아 버리는 거예요. 아 신기하죠? 어디 죽을 사자 딱 읽을 때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아 150년 내 5대면은 150년 후 일이란 말이에요. 그 살았잖아요. 그 다음에 뭐라 썼냐면은 구와 5대선 하라. 내 5대선을 좀 살려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가 다시 이제 조사를 하니까 모함이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래가지고 그걸 살려냈다고 하는 유명한 고사가 있습니다. 400년 전 일이, 150년 전 후의 일이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벌써 45분이네. 이게 다 이제. 자, 그럼 68페이지를 한번 보세요. 68페이지 번역문을 읽겠습니다.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부처님의 공도 한량이 없어서 청량할 수 없다. 부처님의 몸은 것도 없으며 오는 것도 없으며 머무는 것도 또한 없다. 그래서 본법계에 하다 오늘날에 사람들도 사회적 능력이 많고 따라서 활동이 많은 이들은 직계의 직책을 가지고 수십 곳에 그 몸을 나타낸다. 부처님의 공덕은 한량이 없어서 부처님은 어디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고 머무른 적도 없다. 그래서 원국에 두루하다. 이해가 되세요? 여기는 다 부처님 경지에 올라가신 분들만 계시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아는 소식이 아니에요. 이게 이게 다 아시잖아요 지금. 아, 참 대단하십니다. 아, 저기 서양 배우 중에 이름이 희한해. 안졸리나 졸리나 그런 여자가 있어요. 이름도 희한해. 졸리나 안졸리나 그래 이름이. 그 여자가 있는데 굉장히 미인이요. 그냥 남자들이 보면은 오줌을 싼다는 거야. 얼마나 그냥 잘생긴 여자인지. 이 여자가 그 집안에 말이에요. 그 내력이 유방암에 걸렸던 모양이에요. 예, 내력이 유전이란 말이에요. 유전. 아직 없어요. 지금 암이 없는데 잘랐어요. 절제를 했다 이 말이에요. 오질 않았는데 지금은요 피암방을 가지면은 이 사람이 몇 살까지 산다, 예? 성격이 어떻다, 잘 산다 못 산다 다 나와요. 피한방울에서 다 들어있어요 지금. 과거에 이 사람이 무슨 음식을 먹었다, 무슨 좋은 일을 했다, 예? 뭐 운동을 몇 시간 다 나와요. 한방울 속에 들어있어요. 한방울 속에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있는 겁니다. 그걸 행삼매라고 그래요. 도장 인자인데 도장을 딱 찍듯이 그냥 이거 하나에나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간 적도 없고 온 적도 없습니다. 충만해 계신 거예요. 자, 대강 하고 넘어가야지 이거 자세히 할 시간이 없어요. 138페이지를 펴세요. 화엄경 내에서 가장 유명한 개성입니다. 이거 모든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개성이에요. 이것도 법당 주련에 많이 써져 있습니다. 법문하기 전에 무비스님을 잠깐 보고 왔는데 그 무비스님 방에도 그 화엄경에 많은 귀절이 있잖아요. 이거를 딱 칠판에 붙여놓지 놓으셨더라니까 이 기절을. 신묘 공화사하야 능화재세간 하나니 온실종생이라 무법이 부조로다. 자, 이거는 한문이고 한글로 같이 하시겠습니다. 마음은 화가와 같아서 모든 세간을 그려내나니 온이 마음 따라 생겨서
무슨 법이나 못 짓는 것 없도다 그랬어요. 자, 여기에 무슨 법이나 못 짓는 법이 없다. 마지막 겁니다. 무법이 부조로다. 요거를 한문을 잘 모르는 사람이 해석을 하면은 법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만들어진 것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새길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자, 법 그래잖아요. 법.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물건, 뭐 소리, 맛, 빛깔, 느낌, 뭐 하늘이건 땅이건 온통 일체의 존재를 딱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럽니까? 아, 역시 대단하십니다. 유형이든 무형이든 뭐 일체 모든 존재를 한마디로 붙여니 법 그랬어요. 법. 우리는 삼라만상이라고 그럽니다. 삼라만상은 눈에 보이는 모든 존재잖아요. 이건 모양상자예요. 그 삼라만상이요, 이 세상 모든 걸 다 합해서 삼라만상이다. 그거는 모양이 있는 것만 삼라만상이에요. 그러면 소리는 없잖아요, 거기에.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소리를 삼라만상 해야 될 거예요. 모든 소리. 그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냄새, 그거 있잖아요. 삼라만취. 그 다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촉각, 느낌, 그건 삼라만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걸 합쳐가지고 한마디로 법 그리는 겁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예. 네. 그래서 이거를 제법, 모든 법이기 때문에 제법 그리기도 하고 일체법 하기도 해요. 하여튼 모든 존재입니다. 근데 마지막 구에 그랬어요. 존재하는 것으로서 이 말이에요. 존재하는 것, 뭐 그러니까 삼라만상, 삼라만성, 삼라만취, 삼라만미, 삼라만촉, 모든 존재가 마음으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심요공화사야, 마음은 그림을 잘 그리는 화가와 같아서, 화가가 마음대로 그리잖아요. 같아서 모든 세상을 그리나니 온실 종생하며, 이 온이라는 건 우리 몸뚱이가 온으로 돼, 세상 만물이 다 온으로 돼 있어요. 예. 이 존재가 다 마음으로부터 쫓아오나니, 예. 이 모든 존재가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도다. 그래도 이해가 되세요? 아니, 대단하십니다. 근데 뭐 무조건 내 해니까 알 수가 없어. 사실인지 가짜인지. 자, 그러면은, 아이고, 벌써 53분이야, 이게. 아, 이게 내가 법문을, 이 법문을 안 하면 시간이 안 가는데, 꼭 법문만 하면 말듯이 막 뛰어가, 이놈이 그냥. 얼마나 급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법문 할 때마다 시간이 부족해요.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어떤 부부가 억대 연봉을 받는 부부예요. 좋은 학교 나와가지고 억대 연봉을 받아요. 저 서울에서 아주 이름 있는, 이것도 간단하게 지금 하는 겁니다. 그래도 한 시간 해야 되는데, 저 식당에 가서 아주 뭐 맛있는 걸 먹었다고 그래요. 먹고 나서 이제 커피를 마셔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믹스 이런 거 안 먹어요. 꼭 무슨 뭐 볶아가지고 먹지, 커피를. 그러니까 여자가 그랬습니다. 여보, 그날이 또 화이트데이, 하얀 날이요, 또. 화이트데이. 오늘 뭐처럼 나왔으니, 우리 저 분위기 좋은 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십시다.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제 신발 신고 나오면서 식당에서, 평상시에는 마누라가 해주는 대로 했는데, 아, 그날따라 이상하게, 아이, 나 좀 피곤해. 당신 혼자 먹고 하고 휙 가버려요. 우리 보살님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혼자 가서 먹겠어요? 집으로 따라가겠어요? 따라가요? 아, 확실히 법무사 신도는 훌륭하십니다. 예? 네? 근데 그때 그 여자는 그랬어요. 아니, 그 말이야, 그 커피 한 잔 같이 맛이 되는데 그 소원을 못 들어줘? 저게 인간이야? 아니, 나를 우습게 봐? 나도 꽤 괜찮은 여잔데 나는 무시를 했단 말이야. 너 아니면 내가 혼자 못 마시겠느냐. 혼자 가서 커피를 마셨어요. 근데 맛이 더럴 게 없어, 혼자 마시니까. 어쨌든 뭐 혼자 마실 수도 있고 같이 마실 수도 있어요. 기분이 이제 그냥 집에 왔어. 아, 왔더니 그냥 TV를 보고 웃고 있더라는 거예요. 울고 있으면 괜찮았을 텐데. 아, 울고 이제 더 성질이 나는 거예요. 그냥 막 그냥 뭐 나옵니다 이제. 근데 우리 남자들이 그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남자들은 말이에요. 뭔 일이 벌어지면 그것만 딱 해결하면 끝나요. 더 이상 다른 말 안 했는데 여자는 화가 한 번 나면은 오늘 아침 얘기, 어저께 얘기, 작년 얘기, 아, 시집가기 전 얘기 다 나온다니까. 끝이 없어요. 끝이 그냥. 예? 이게 화음세계 이게. 끝이 없어요. 어떤 여자는 3일 밤을 새워보면서 얘기를 한다고 그래. 예? 그게 성질이 나니까. 막, 그냥 막, 속사포로 쏘아대는 거예요. 나 성질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광을 빽 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더 했다가는 귀창 떨어질 것 같으니까 말은 못 하겠고 이 성질은 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니까 베란다에 화분이 있어요. 화분 집어넣으니까 성질이 나니까 뭐 뭘 못 하겠어요. 그러니까 남자는 아니 나한테 화분을 던져? 아니 그래 성질이 나니까 뺨을 올려붙인 거예요. 화가 나니까. 근데 그 여자가 이제 방이나 화장실로 갔으면 그냥 참고 잤을 텐데 해피려면 그냥 간, 무심코 간 거지 부엌으로 간 거예요. 칼이 보였어요. 이 사람을 때리는 남자는 이게 인간이 아니다 짐승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늘이 무너져도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 사람을 때리다니 똑똑한 여자입니다 아주. 아유, 똑똑해요.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 칼로 푹 찔러가지고, 아, 죽었어요. 이 실화입니다, 이게. 화이트데이 날 일어났던 일이. 자, 그러면은, 그 여자가 만약에, 아, 저 사람이, 응? 내가 부탁을 했는데 거절을 하는구나. 그래. 거절을 할 수도 있지. 아니 평양 가면서 지가 싫으면 못한다는데 커피가 마시기 싫으면 거절할 권리도 있지. 어떻게 마누라가 해주는 대로 해주면 되겠느냐. 그건 남편이 아니라 그건 모습 아니냐 좀. 저 사람은 남편이 모습이 아니라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 마시기 싫으면 안 마실 수도 있지. 이렇게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날 말이에요. 가서 이제 또 가서 응? 뭐 집에 가서 또 잘 뭐 남편도 화날 일이 없잖아요. 그래도 내 하늘인데 남편 내 하늘인데 내가 또 내 남편을 기분 나쁘게 해서 되겠느냐. 이 법무사 다니는 신도님은 같았던 것 같아 마음이. 그래가지고 그날 아들 하나 만들었다니까 그냥 자다가. 자 똑같은 커피 한 잔을 마시자 했는데 어떤 사람은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아들을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누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운 것도 내가 만드는 것이고 남편을 병들게 하고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것도 내가 하는 것이고 그 마누라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내가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행복과 불행이 다 내가 만드는 거다 이 말이에요. 누가 주는 게 아니에요. 무법이 부조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내 마음에 의해서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좋은 얘기입니까, 이게. 아. 그냥 나는 이 글만 읽어도 그냥 아주 속이 그냥 환하게 기뻐요, 그냥. 아이고, 뭐 12시에 지금. 아이고. 이 시간이 얼마나 뛰어갔는지 그냥 순식간에 생각해버렸네. 자, 그러면 오늘 시편품이 이게 주된 내용인데, 이 시간은 없고. 자, 그러면 시편품 내가 품이라도, 예, 10가지 행을 읽어보겠습니다. 요익행, 아, 환희행, 요익행, 무여비행, 무불료행, 에, 이 칠한행, 선연행, 무착행, 난득행, 선법행, 진실행, 요게 십행입니다. 그리고 십진, 십주, 십행, 십향, 십지 등강묘가 그래가지고 성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십행품을 했어요. 아, 제가 아무리도 하고 싶어도 이제 그만해야지. 더 이상 하면 또 안 돼요, 이게. 차광도 초연마출 해안관시 지옥궁 이로다나 왕왕이 타불 이 세상이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눈으로 볼 때 아름답다. 이 소리.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미운 눈으로 봐서 저기, 예? 저거, 예? 죽일 놈이야, 저거. 근데 아름다운 눈으로 보면은 내 하나님이란 말이야. 하늘의 부처님이란 말이야. 해안관지 지옥궁이로다. 지옥이라고 그러는 것은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땐 지혜가 없거든요. 우리가 왜 힘들고 어렵고 고민을 합니까?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지혜가. 그러니까 이 세상은 아름다워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아름다운 눈으로 봤을 때 아름답고 지혜로운 눈으로 볼 때 모든 고통이 다 사라진다. 이 소리입니다. 에, 어쨌든 여러분들은 복이 참 많으신 거예요. 우리 다 주지수님 덕분입니다. 아, 내가 여기서 법문 안 했으면 이 소리 언제 듣겠어요? 아주 더 열심히 다니시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이 와서 또 함경을 강의하실 겁니다. 잘 들으시고 아름다운 세계, 지혜로운 세계를 늘 열어가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주지수님 장에서 박수 한번 쳐주세요.